이번 영화 액션이 굉장히 많다고 배성호 씨는 각종 액션 다 해봤지만 창술은 처음이었다고. 예, 네, 창술은 처음이었어요. 그거 다루기 힘들 텐데. 안 해봤으니까요. 안 해봤으니까 이게 자세도 잘 안 나오고. 아, 우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. 약간 그런 것도 있고. 좀 길죠. 근데 우슈는 봉이고요. 이거는 이제 찌르는 주로 찌르고 배고 약간 이런 쪽이니까. 창이 본인의 주 무기였던 거예요. 네네. 창 말고는 아예 무기 없었어요 저는. 박병호 씨는 칼로 잔재주까지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셨다고. 또 야구를 해가지고 잘 선수 출신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잖아요. 국민학교 아니야? 국민학교 적응한 사람도 있고 네. 아 그래서 저희가 아, 저 갖고 왔습니다. 들어오세요. 예 우리 바로 이지 저 진짜 창이죠. 여기 방송국에 이게 사이즈 너무 많아. 방송국에 널린 게 이거야. 유물 본지 그때 그 널린 게 이거예요. 유물 본지 때 그건데 이거 그러니까 조인성 씨는 뭘 써요? 저는 화살. 화살. 다 무기들이 있구나. 네. 인성 씨는 칼, 긴 칼, 짧은 칼, 활, 뭐 다 씁니다. 다 있구나. 다 씁니다. 그 병원 씨부터 한번 좀 칼 좀 이렇게 목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사용을 해서 아, 왼손잡이시네. 네. 이렇게 가. 아, 저 앞에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. 쪽에 뭐 뿌리려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싹 뿌리려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싹. 그냥. 이렇게 서련이가 좋아한다는 거. 아, 좋아하죠. 내가 되게 좋아해요. 서련이가 이런 거. 서련이. 서련이가 이런 거. 핸드폰 케이스네. 꼭 사줄게. 다 사달라고. 서련이가 이런 거. 한 장 좀 넣어주세요. 자, 몇 개, 몇 개. 서련이가 훨씬 도움 많이 볼 거예요. 그거 하나 있어요. 다시. 자,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. 딱. 저도 듣고. 칼등으로 때려 죽이는 거구나. 그렇죠? 배성호 씨가 말했지. 근데 저도 촬영을 잘해 주셔서 그렇지 저 잘 못하거든요. 아 근데 이거는 뭐. 왜냐면 저 실제로 할 때는 저게 조명 이렇게 네. 딱 찌르고 빼고 아 그래 그러다가 아니, 딱 찌르고 빼고 아 그래 그러다가 청검 이거 아니 근데 저기 그 자세가 잽댄 싸기 좀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무술하는데 무술이요? 네.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예능감이 뛰어난 친구라 가지고요.